반갑습니다. 서양사의 영국혁명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세훈이고요. 영국혁명 그리고 다음 클립에서 미국혁명, 다음 클립에서 프랑스혁명으로부터 나폴레옹, 굉장히 메이저 주제들이고 밀도, 내용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험을 따질 때는 좀 어려워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차분하게 접근하면서 키워드 잡고 반복을 한다면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영국혁명입니다. 영국혁명이라고 하면 청교도혁명에서 명예혁명까지를 포함합니다. 시기를 확실하게 파악하면서 그 시기별 군주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는데, 4명의 군주 그리고 그 이후에 4명의 군주, 총 8명의 군주가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 윌리엄과 메리, 앤, 조지 1세까지가 이번 클립에서 언급이 되는 군주입니다. 물론 군주급인 인물을 한 명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화정기의 인물이어서 왕으로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사실 뭐 다를 바 없었던 사람이 하나 있죠. 바로 찰스 1세와 찰스 2세의 사이에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군주들을 기준으로 좀 잡으시면서 스토리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국혁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혁명 전에 영국 상황을 보니까 새로운 사회의 지도층으로 젠트리라는 계층이 성장해 있습니다. 부를 바탕으로 성장해서 이들이 의회에 진출을 하게 되죠. 더불어서 도시와 상공업의 발달로 상공업자, 전문직 계층도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들은 청교도를 많이 따랐고요. 즉, 의회에 청교도가 많이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교적으로는 청교도를 한번 언급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영국은 종교개혁 이후 국교회가 주류인 나라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교도 혁명입니다. 관련된 인물로는요, 아까 찰스 1세, 그 이전에 제임스 1세, 그리고 크롬웰까지 고려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현재 왕조는 어디냐? 튜더 왕조가 되겠습니다. 장미전쟁 이후 수립된 튜더 왕조입니다. 자, 엘리자베스 1세가 후사를 남기지 않고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튜더 왕조는 종료가 되죠. 그러면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제임스 1세가 영국 왕으로 즉위하면서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튜어트 왕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먼저 제임스 1세입니다. 자, 그는 왕권 신수설과 국교회를 고수하며 의회를 무시하고 청교도를 탄압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왕들이 이어간다면 결국은 혁명에, 의회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이런 패턴으로 오늘 끝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오는 군주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이랬기 때문에 그 왕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의회를 무시했고 종교적 자유를 억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임스 1세 때 의회는 무시하고 청교도를 탄압했다. 근데 당대 그 본인 때에는 일이 터지진 않았는데, 그대로 찰스 1세로 넘어갔을 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찰스 1세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했고요, 청교도를 박해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의회에서 첫 번째 경고장을 날리니 이것이 1628년 권리청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는 권리청원을 제출을 해서 이제 왕에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요구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 오늘날엔 당연시 되는 것들이죠. 뭐 의회의 동의 없이 함부로 과세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군가를 체포를 한다거나, 병력을 이렇게 뭐 모집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한다라는 내용들이 앞으로도 공통적으로 계속 요구사항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일단 권리청원을 의회가 제출했을 때 찰스 1세가 당장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
의회를 해산시켰고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오랫동안 의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종종 언급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후에 스코틀랜드 쪽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스코틀랜드와 전쟁을 해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전쟁을 하게 되면 비용이 필요할 테고 그 비용을 마련하려면 필히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의회를 소집했는데 결국 다시 소집된 의회에서 자, 이 왕실을 비판하면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내전이 발생했고 그 시기는 1642년이다. 이때부터 우리는 청교도 혁명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의회파가 승리를 했고요. 결정적인 전투는 네이즈비 전투라는 게 있으며 이것을 승리로 이끌었던 부대가 철기군, 그 철기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굉장히 강경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혁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바로 찰스 1세를 1649년 1월 처형시킵니다. 자, 이러면서 왕이 처형됐고 1649년 이어서 공화정이 수립이 되면서 영국에서 유일무이 공화정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그 공화정을 이끌었던 사람은 크로멜이 되겠습니다. 자, 크로멜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첫 번째, 아일랜드의 반란을 진압했다. 우리가 아일랜드를 원정했다라고 보는데 영국 입장에서 크로멜은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통치자가 될지 모르겠으나 아일랜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잔혹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죠. 자, 스코틀랜드도 원정을 했고요. 1651년 항해법이라는 조치를 내렸으니 이 항해법은 언급이 많이 됩니다. 내용인 영국이나 영국 식민지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수송은 영국이나 그 식민지의 선박 또는 수출하는 국가의 선박을 이용하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로 인해 중개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었던 네덜란드가 타격을 받고 영국과 네덜란드가 전쟁을 하기도 하죠. 자, 이 이후에는 독재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바로 의회를 해산시키고 호국경이라는 지위에 올라갑니다. 사실상 왕조나 다름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 크로멜은 청교도 주위에 입각한 엄격한 금욕적인 독재 정치를 펼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를 다 한 셈인 것 같은데요. 금욕적인 것을 강요하고 독재 정치를 했으니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염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왕정은 복고가 되었습니다. 1660년 크로멜이 죽고 찰스 2세가 오면서 왕정이 복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덩어리 청교도 혁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1세, 찰스 1세, 올리버 크로멜까지였습니다. 자, 이제 1688년에 있었던 명예혁명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찰스 2세가 왕정 복고가 된 사람이죠. 자, 그는 이번에는 가톨릭 교도를 우대합니다. 자, 여러분 주의할 점이 어디까지나 영국은 그래도 국교도가 우위인 주류인 나라입니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찰스 2세는 가톨릭 교도를 우대하면서 전제 정치를 펼치고 있으니 역시 의회와 충돌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의회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하며 저항을 해나갑니다. 먼저 심사법이라는 걸 제정을 합니다. 카톨릭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요. 국교도만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더불어 인신보호법이라는 걸 제정하는데 인신보호법은 국왕에 의한 불법 체포 그리고 불법 구금을 금지시키고자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정하면서 의회와 국왕은 계속해서 대립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을 잇는 국왕 때문에 이 의회가 다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국왕을 옹호하는 입장의 토리당과 의회를 옹호하는 의회의 뜻을 존중하는 휘그당으로 나눠져서 대립하게 되는데 자, 이게 영국 양당 정치의 또 기원이 되기도 하죠. 자, 결국엔 국왕 쪽에서 제임스 2세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 인물 역시 친가톨릭을 펼친 사람이 되겠고
심사법, 인신보호법 무시하고 전제 정치를 강화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나 의회는 기다렸습니다. 제임스 2세의 직계 아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다리면 그래도 우리가 참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아들이 늦게 태어나고 말았죠. 자, 결국엔 혁명이 다시 터지게 됩니다. 자, 의회는요, 이 제임스 2세의 혈혈이 있는 네덜란드에 도움 요청을 합니다. 거기엔 바로 공주 메리가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그 메리의 남편은 네덜란드의 지도자였던 윌리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윌리엄과 메리를 공동 왕으로 추대하면서 영국으로 건너오기를 요청하는 거죠. 자, 그러자 제임스 2세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스스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큰 유혈 사태 없이 왕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명예혁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무혈 입성한 메리와 윌리엄은 공동왕으로 추대가 되어서 1688년 이것이 명예혁명으로 불리게 되었고 의회는 이들에게 그들의 요구사항인 권리 장전을 내밀게 됩니다. 이것을 메리와 윌리엄이 승인을 하면서 입헌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하죠. 이게 1689년 일이었으며 중국사에서 네르친스크 조약이 나온 그 해이기도 합니다. 자, 권리장전과 권리청원 살짝 구분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청원은요, 의회에 소집된 성직자, 귀족, 서민 대표의 탄원서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시될 때 청원합니다, 탄원합니다, 요청합니다, 이런 워딩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도 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 일반적인 동의 없이 강제 헌금이나 세금 등의 부담을 지지 않는다. 군인이 강제로 민간인 집에서 숙박할 수 없다. 뭐 자유민 중 어느 누구도 위에서 언급한 것들로 인해 투옥되거나 구속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권리 장전은 어떨까요? 몇 조, 몇 조, 몇 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1조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왕권에 의해 법률이나 법률 집행을 정지시키는 권한은 위법이다. 제4조 국왕이 의회 승인 없이 대권을 빙자하여 의회가 이미 승인했거나 향후에 승인할 내용과 달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편법을 써서 돈을 거두어들이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위법이다, 위법이다 라고 언급이 되죠. 제9조를 보니 의회에서 진행된 발언과 토론이나 절차는 재판소, 의회를 벗어난 곳에서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면책특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의회 정치에서 유지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만큼 영국의 의회 정치가 선진적이고 발전했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예혁명까지 이제 했는데요. 그럼 마지막 왕을 생각을 해보면 메리와 윌리엄의 지금 공동 통치였죠. 자,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메리와 윌리엄 중에서 이제 메리가 먼저 사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이 통치를 하고 있다가 마땅한 후사가 또 남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앤이라는 여인이 왕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입장에서 이제 처제가 되는 사람이 올라온 것이죠. 자, 그래서 앤 여왕 때 치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 여왕 때는요,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스코틀랜드를 합병케 됩니다. 이게 1707년 18세기 초 이야기였는데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Great Britain, 대영 제국이 성립됐다라고 표현을 하죠. 교과서에 따라 연합왕국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앤 여왕도 마땅한 후사가 없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혈연으로 연결된 가까운 사람을 이제 데려오게 되는데 독일 하노버가에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조지란 사람을 데려오게 되었고 그가 즉위를 하게 되면서 조지 1세의 치세가 시작되죠. 이게 1714년 이야기였고 영국의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핏줄이 그래도 제임스 2세, 뭐 메리, 그리고 이제 뭐 앤까지는 이어지는데 여기서 끊겼기 때문에 독일 하노버가에서 왔죠. 하노버 왕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왕을 대신해서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내각을 조직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내각 책임제의 전통이 수립이 되었는데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조지 1세의 배경을 살펴보니 영어를 하지 못합니다. 독일계였죠. 그 다음 이제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영국 국내에서
그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 또한 미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치를 이제 내각에게 장관들에게 맡기고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라는 고유의 전통이 수립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임스 1세로부터 조지 1세의 하노버 왕조까지 왕들을 중심으로 청교도 혁명 그리고 명예혁명 이후 상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클립에서는요, 이제 미국의 탄생, 미국 혁명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